여기는 이쁜 집이에요. 신축급 좀 내부 오피스텔 같은 그런 방 찾으시는 분들한테 보여주는 건데, 대신에 이쁜 만큼 월세는 비쌉니다. 여기가 1000에 55도 되고, 2000까지는 안 한대요. 1500에 50까지는 돼요. 1500에 50. 옵션은 여기 있는 거 다. 아이고, 옵션이고. 저 사진 하나만 찍을게요. 이 정도면 한 5평, 6평쯤 되나요? 어, 그 정도 될 거예요. 6평까지는 안 될 수도 있겠다. 여보세요? 없어요. 오늘 그여행 때 많이 찾네. 없어요. 네. 에? 되게 깔끔하다. 어, 여긴 침대까지 옵션이고, 요것보다 조금 더 작으면 50짜리도 이런 게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거긴 좀 작고, 여기는 오피스텔처럼, 여기 그렇죠, 냉장고도 빌트인 돼 있고, 네. 옷장이 하나 반. 되게 깔끔하죠? 네. 자, 그럼 크기만 한번 재볼까? 2m 40에 이렇게 열리겠지. 3m 20이니까 벽까지 하면 3m 80 정도? 2m 40에 3m 80?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네. TV까지 옵션이고. 일단 크기가 네. 어때요? 이 정도면 괜찮아요? 난 요거보다 더 컸으면 좋겠어요. 아니면 뭐 거기에 따라서. 그러니까 화장실에 여기 샤워 부스까지. 따로 샤워 부스까지 있고. 깔끔한 뭐 전혀 뭐 나무랄 데 없이. 아, 좀 그러니까 것 같은 느낌? 책상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사람마다 네. 이게 달라. 그러니까 네. 여기다가 책상을 둘 수도 없고. 네. 오케이, 일단은 알았어. 깔끔한 건. 재생 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